이거 누르면 돼, 거기.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이거 완전 떨려. 잠깐만, 이거 해야 돼, 진짜? 나 안 하면 안 돼. 미안해요, 진짜. 나 형, 나 다음에 다시 나오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없어. 완전 떨리는데? 형, 벨 이거예요? 벨이 자체를 모르겠어. 이게 벨 아니야? 이게 벨 아니야? 눌러봐. 그거. 오! 네,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대. 어, 그럼 저분은 누구야? 경비 하시는 너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했어. 야, 아무도 안 계신다 그랬는데 왜 감사하니? 아니, 야. 소식을 전해줘서. 야. 만약에 안 최대한 귀엽게. 안 받으면 우리는 합니다, 그죠? 안 계시는데? 야, 너 안 계신 걸 고맙게 생각하냐? 빨리 들어가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저기요. 안 계시니까. 아까 여기. 네, 맞죠. 네. 아, 엄청 힘들다. 소리 쳐, 소리 쳐. 어, 이 소리다, 이 소리. 아, 음식 냄새 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코미디언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 JTBC에서 네. 저녁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한 끼 밥을 먹는 한 끼 줍쇼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오케이, 제 같이 네. 몇 개만 더 끓여 주시면. 저 찬물에 밥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아, 예, 그럼요. 괜찮으시면 라면만 끓여 주시면 저희 우주대스 김희철입니다. 예, 예. 니코니코니 저르지마 쏘리. 씨발. 경계심을 허무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김희철 괜찮으세요? 그, 선생님? 초대해 주신 겁니까? 네네네. 이야! 와! 초대해 주신 겁니까? 네네네. 이야!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깨끗이 쓰고 깨끗이 닦고 가겠습니다. 아, 예. 야, 아, 이거 뭐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 제가 해냈습니다. 형수님하고 다 어디 갔습니까? 형님하고는. 아, 처갓집 가죠. 아, 처갓집 가셨구나. 죄송해요, 라면밖에 못. 아니. 저희 뭐 라면이. 그냥 여기다가 밥만 주셔도 알아서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형님 집에 이렇게? 아, 신혼집인데. 예, 네, 살짝 붙으셔도 됩니까? 예? 제가 얹혀 살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약간 빌붙어 있는 거야. 네. 네. 마치 지금 저한테 형님이 옆에 붙어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다 하고 다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아, 이게 원래 스프를 먼저 줬습니까? 네. 아,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 있는 거예요? 아, 스프를 먼저 넣으면 예.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 면이 더 꼬들꼬들해. 아, 노하우가 있네. 그럼 이제 라면 먹을 때 옆에 이제 저 김치 같은 거 뭐... 아, 그럼요. 아, 그래.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는 거라고. 지금 찬물에 밥만 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하나. 원래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법. 야, 이게 이런 집 처음이야. 그죠? 아니 형님과 형수님이 사는 집에 빌부터 사는 그 뭐지? 노총각. 들렸나 봐. 노총각은 이런 집은 처음이야. 보통 혼자 살거든. 그죠? 오, 감사합니다. 오우, 너무 그로데스크한데? 야, 예술가야, 그지?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그로데스크하신데? 어.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아이, 김치. 아, 쟁반을 치우고. 근데 이게 쟁반이 이게 우리 보고 나가라는 줄 알았어요, 쟁반이. 그로데스크에서. 와. 와, 햄도 넣어주셨네요. 원쇠. 와, 세상에. 맛있다. 입맛에 맞으세요? 아, 예,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네. 밥을 드렸어요. 아예. 와, 세상 그 어느 때 먹었던 라면보다도 맛있다. 예. 세상 하나뿐인 라면 맛에 땀까지 흘려가며 흡입하는 경규. 너무 맛있다. 우주 대스타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맛있는 라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강원주 씨는 혼자 살다가 이렇게 합류하신 거예요? 네. 형이랑 형수님이랑 미국으로 이제 아예 나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지금이 아니면 형이랑 같이 못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굉장히 훈훈하게 또 포장을 하시네요. 야 포장을 절묘하게 하네. 우리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잖아, 그지? 언제쯤 나가실 생각을? 장가 갈 생각이? 지금 그럴라고 생각해. 저희에겐 은인 같은 분이지만 양심이 좀 없으시네요. 장가 갈 때까지 이게 참.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 라면이 한 입 들어가고 미션 컴플릿을 하니까 또 그 건방이 또 나오네요. 어쩔 수 없이. 줘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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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안 들린대. 네, 안녕하세요. 저 코미디언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 저 개그맨 이경규입니다. 네. 한 끼 주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네. 동생분이 네. 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저희 집에서요? 예예예. 예, 예. 밥을 좀 얻어먹었습니다. 진짜 이경규 씨가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있는데 그 프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이번에 UMB에서 오신 거예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오, 너무 야, 그러니까요. 아, 계셔야 되는데. 저 봐요. 근데... 어, 근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집 지금 진짜 난장판일 텐데.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경규 형님 몰골이 더 난장판이라서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하필 제가 없을 때 오셨네요. 아, 아쉽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라면 또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네. 그럼 형수님 혹시 네네. 집에 형수님이랑 형님이 계셨다면 그래도 열어주셨을 건가요? 아, 네. 왜냐면 그 프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아, 예. 신기하네요. 아, 형 동생분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좀 불편한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저희 도련님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괜찮아요? 누가를 떨리신다. 누가 봐도 안 괜찮은 목소리인데. 아무튼 그 이제 시동생 자랑 좀 해주세요. 칭찬. 도련님이요? 예. 도련님. 성실하고. 여자친구 구합니다. 아! 이야. 빨리 나가라는 거. 빨리 나가라 얘기야. 예. 누가 봐도 빨리 나가라는 거. 빨리 나가라 얘기야. 여자친구. 주인 없는 집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 이건 저희도 나가라는 건데요. 도련님 좀 바꿔주실래요? 예, 여 도련님 나왔어요. 네, 형수님. 방금 톤이. 야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나갈까요? 근데 지금 집 완전 더러울 텐데. 아니. 늦추었지만 잘 수다 마시고요.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 그래. 이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근데 원래 그 시동생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말 비슷하다. 연애를 오래 하셨나 봐요. 좀 그렇기도 하고 결혼하시기 전부터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저는 말을 높이고 항상. 네. 형수님 그냥 편하게 하시고. 아, 그렇지. 그거 좋아. 그래. 그게 좋아. 난 이 우리나라의 그 이 저 존댓말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아니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요. 아니 분명 형님께서 말씀해 주셔놓고. 아니 정말? 그지? 그래서? 그럼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올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싫은데 많이 맞네. 힘들게 섭외한 아는 동생에게 영혼까지 털린 예능 대부.